안녕하세요. 민팍입니다. 여러분 중 먹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저도 먹는 걸 참 좋아해서 제가 사는 도시 내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것을 제 인생의 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삼겹살, 그리고 라면인데요. 정말 이것들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달 새로운 미슐랭 레스토랑을 찾아다닙니다. 일반식은 매일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와 같은 요소라면 미슐랭 레스토랑은 장인정신을 체감할 수 있는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기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닐 때마다 너무나도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체감할 수 있었던 훌륭한 셰프들의 장인정신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찾아간 곳은 캐나다 토론토의 스시 마사키 사이토라는 오마카세 일식 레스토랑이고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미슐랭 스타를 보유한 곳입니다. 사이토 셰프는 7살 때부터 셰프가 되길 원했고 그가 첫 미슐랭을 획득했을 당시 전세계 최연소 미슐랭 셰프였다고 하네요. 음식도 경험도 너무 훌륭했지만 셰프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이토 셰프에게 배운 성공 법칙 5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릇이 큰 자에겐 경쟁자는 없다. 사이토 셰프는 새로운 일식 레스토랑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찾아가서 경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적이나 경쟁자로서 생각하거나 자신이 업계 1등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경시하는 것도 아닌 모두 배울 점이 있는 스승으로 간주를 하고 언제나 그들을 수용하고 배울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해당 지역이나 혹은 일본에 위치한 또 다른 미슐랭 레스토랑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도 사이토 셰프는 기분 나빠하는 여색 하나도 없이 진심으로 본인이 경험해서 나온 맛집을 알려주시더군요. 여기 일식집이 정말 좋았고 저기 일식집이 너무 좋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건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고객에게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쟁자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추천하는 것은 정말 그릇이 큰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실력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고객을 빼앗길까봐 절대로 경쟁자를 추천해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 사이토 셰프의 음식도 너무 좋았는데 셰프님께서 정말 많은 레스토랑을 추천해주신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의 완성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좋은 예시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랍장을 만드는 목수는 뒤쪽이 벽을 향해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싸구려 합판을 쓰지 않는다. 목수는 자신은 알기 때문에 뒤쪽에도 아름다운 나무를 써야 한다. 잠을 제대로 자라면 아름다움과 품위를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 라며 아버지에게 배운 잡스의 철학을 공개한 적이 있죠. 저는 사이토 셰프에게 미슐랭 스타가 되기 위해선 단지 표면적으로 요리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이토 셰프는 전 세계 쌀 대회에서 1등을 한 가장 질 좋고 비싼 쌀을 사용합니다. 쌀을 식초와 섞을 때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식초가 골고루 퍼지게끔 그와 동시에 쌀알이 한 알도 으깨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밥을 섞는데 그 밥을 섞는 기술만 최소 3년을 거쳐서 배웠다고 하고 마스터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일반 사람들은 스시를 먹을 때 생선을 신경 쓰지 밥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는 밥의 중요성마저도 파악하여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실제로 제가 살면서 먹었던 쌀 중 압도적으로 맛있었어요. 또한 그는 북미에 거주하는 일본 셰프임에도 불구하고 매 분기마다 일본 수산물 시장에 직접 가서 시장 업자들에게 얼굴을 비추며 익힌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질 좋은 생선을 좋은 가격에 일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곳뿐만 아닌 모든 미슐랭 레스토랑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이 아주 완벽하다는 점이에요. 인테리어도 이쁘고 깔끔하고 조용하고 향기도 나고 고급 브랜드 핸드워시를 쓰고 모든 것이 너무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서 화장실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캐나다에서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데를 이 레스토랑에서 처음 봤습니다. 쌀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인류구나 라는 것을 미슐랭 레스토랑을 갈 때마다 매번 느낍니다. 아, 그리고 식사를 끝마치고 나갈 때에는 직원분들이 밖으로 따라 나와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90도로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으시더군요. 단 하나의 간단하지만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한 것만으로 수천 개의 레스토랑과 차별점을 두고 평생 고객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퀄리티에 집중하며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한다. 사이토 셰프는 게 요리를 위해 해당 게를 일본으로부터 비행기를 통해 들여오는데 북미에 도착하면 그중 50%는 이미 스트레스로 죽어 있다고 합니다. 죽은 게는 절대 쓰지 않고 무조건 살아있는 게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들에게 게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의 막무가내로 많은 사람들을 받는 것보다 퀄리티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많아봐야 12명을 받으시더군요. 그리고 그 12명이 대략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식사를 즐깁니다. 한 사람당 평균 가격이 약 100만원 정도지만 전부 지구 반대편인 일본에서 건너온 비싼 식재료에 많은 직원들의 임금, 가게의 월세까지 내면 개인에게 남는 돈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겐 돈보다도 최고의 퀄리티를 선사하는 것이 그들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익도 있어야 식당도 유지가 되고 동기부여도 되겠지만 최고의 셰프로서 인정받는 것이 이분들의 가장 큰 삶의 원천입니다. 네 번째, 끼리끼리 어울린다. 사이토 셰프님께서 일본에 갈 때마다 방문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이 셰프님도 같은 동네 출신 친구라서 일본에 갈 때마다 같이 술을 마시고 논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4월에 로마에 있는 이탈리안 미슐랭 셰프와 콜라보 다이닝을 연다고 합니다. 미슐랭은 미슐랭끼리 놀듯이 역시 인류는 인류끼리 만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우선이다. 사이토 셰프를 뉴욕에서 캐나다로 데려오신 레스토랑의 오너분을 제 지인분께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듣기로는 오너분께서 사이토 셰프님을 뉴욕에서 캐나다로 데리고 오기 위해 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뉴욕에 자주 방문하면서 셰프님에게 아멕스 블랙카드를 쥐어주면서 마음대로 이 카드를 써도 된다고, 대신 제발 캐나다로 와서 나와 같이 일해달라고 8년 동안 설득한 끝에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비즈니스가 모든 기술, 지식,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모든 소스들은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대기업 CEO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이토 셰프님에게 배운 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음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북미 지역에서 일본 현지의 감성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직접 장현이 퍼포먼스를 보고 대화를 하며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오마카세 경험이었습니다. 혹여나 캐나다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들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심화되고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의 초월자 마인드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